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드디어 쇼팽이트드 작품 번호 118번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곡의 길이는 짧지만 하다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곡 연습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A와 B 부분의 어려움들이 조금 해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장르의 곡들보다도 에튀드는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욕심내서 너무 한 번에 많은 연습은 피하시고요. 우리가 밥을 먹고, 씻고, 잠자고 하는 것을 매일 하듯이 에튀드 연습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면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61마디부터는 A-파트가 시작이 되고요. 75마디부터는 코다가 시작이 됩니다. A-파트에서는 처음처럼 쭉 치다가 71마디에 왼손에 아르페지오가 나오면서 포르티시모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네. 사실 A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마디의 끝에서 오른손의 선율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디미니언드를 잘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아름다운 코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만큼은 에티드다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릴렉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손가락 연습을 게을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도 앞부분처럼 왼손이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도 같이 멜로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손만 따로 쳐보면 오른손의 라인이 정말 파도의 움직임 같은 그런 굴곡이 있어요. 또 하늘에서 진짜 반짝반짝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예쁜 선율이거든요. 오른손 자체로도 얼마든지 음악적으로 선율을 노래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느린 템포로 오른손만 쳐보겠습니다. 와 함께 따라가 주시면 밋밋하지 않고 선율의 굴곡이 만들어집니다. 75, 76마디에서 보시면 4번과 5번 손가락의 로테이션 동작이 나오는데요. 우리 손가락 중에 4번, 5번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가락의 끝부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연습하실 때에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과장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요. 이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78마디부터 82마디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4번, 5번 손가락의 음들을 조금 강조해서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연주하실 때에 지금 코다 부분의 오른손 16분 음표를 플룻 소리에 비유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다른 악기 소리보다 플룻의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소리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왼손 멜로디 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마디부터 보세요. 제가 지금 띄어드린 악보의 두 번째 단의 두 번째 마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코드의 윗소리를 더 노래했고요. 파를 좀 작게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도 역시 윗소리를 노래해주고요. 점 2분음표 베이스를 잘 잡으시고 엄지손가락을 조금 세워서 파를 노래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을 왼손의 엄지손가락 쪽으로 기울여서 윗소리를 노래해주세요. 78마디 마지막 박자부터 볼게요. 네, 79마디부터는 베이스가 주선율이에요. 코드를 칠때 윗소리 노래하는 것보다 베이스를 노래하는 것이 좀더 어려운데요. 손목의 움직임을 잘 보셨다면 지금 아래에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80마디부터는 다시 테너 선부로 윗소리가 바뀝니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요. 84마디를 보세요. 띄어드린 악보의 두 번째 마디입니다. 보시면 6도의 노래가 있는데요. 정말 말하듯이 노래를 해보세요. 그 부분을요, 조금 엄지손가락 쪽으로 무게를 기울여서 천천히 레가토 연습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건반을 잡아당기면서 네, 아까는 오른손의 소리는 제가 훌륭 소리를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손은 어떤 악기 소리를 상상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클라리넷 소리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연주하시면 양손의 사운드가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86마디부터 88마디는 점점 디미누엔도로 사라지듯이 연주하시는데요. 느려지지는 마세요. 리타르단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박자대로 치셔야 됩니다. 네, 이제 89마디부터 볼게요. 파가 끝나고 두 번째 16분 음표가 박자대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멈칫멈칫하지 마시고 바로 나와주세요. 진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왼손이 또 까다롭죠. 쇼팽은 왜 이렇게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는 걸까요? 앞에서 그렇게 어렵게 작곡했으면 됐지.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양손이 이제 유니즘 패턴이라서요. 정말 100% 맞지 않으면 정말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유니즘 패턴이라는 건 아시죠? 동음 진행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천천히 양손을 쳐볼 테니까요. 역시 손목을 잘 봐주세요. 포지션을 이렇게 잘 잡으시고, 원을 그리는 것처럼 손목을 움직여주세요. 네. 그리고 첫 번째 16분 음표와 두 번째 16분 음표의 간격이 4도 또는 5도거든요. 그만큼 손목이 따라갔습니다. 연습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4번과 5번 손가락 끝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 기억나시죠? 손목의 움직임을 과장해서 조금 강조해서 치는 연습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연습 방법은 16분 음표의 두 번째 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4분 음표 첫 음까지 오는 연습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잠깐 쳐드릴게요. 네, 손목이 유연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연주하실 때는요, 오른손을 왼손보다 크게 쳐주시고요, 악보에 표기되어 있듯이 첫음에 액센트를 꼭 넣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은 F 메이저 7 코드 아르페지오 패턴인데요. 이런 부분은 꼭 양방향으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아르페지오는 에너지 있게 쳐주세요. 포르티시모니까 당당하게 끝맺음을 해주세요. 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쇼팽이티드 한곡 제대로 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작곡가 에티드도 어렵지만 쇼팽은 친숙한 작곡가이고 또 귀에 익은 곡들이 많아서 금방 될것 같은데 막상 쳐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